금방 먹네, 금방 먹어. 아, 뭐야? 자동차 도로 만드는 거야? 이렇게 넓어. 이쪽에 징검다리. 저기 앞쪽에 보이는 게 물렁교고요. 이게 문제네. 아마 자전거길하고 인도교 같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저기 중랑천 건너쪽 저기가 중랑구 목동입니다. 목동은 아닙니다. 목동은 양천구에 있고요. 목동자이 아파트고요. 건설한 지한 10년 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운동장이네요. 저기 앞쪽이 성북천 맞나? 우이천하고 만나는 중랑천 합수 지점이고요. 왼쪽에 태릉 육사 쪽에서 내려오는 강물하고 만나는 곳입니다. 이쪽이 월릉교고요. 지금 12시 반. 이쪽을 쭉 올라가면은 의정부 거쳐서 소요산까지 갈수 있고요. 저 반대쪽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. 저는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북한산으로 가는 중입니다. 중랑천 우이천 합류부 화상정비 및 개선공사. 와, 예산 엄청 들어가겠죠. 백업기는 그대로 있네요. 저 앞쪽이 1호선 석계역이고요. 여기서 6호선하고 6호선 환승역입니다. 여기 다리 앞까지 공사하네요. 여기부터는 기존 도로를 그냥 사용하고요. 여기 수심은 지금 한 10cm? 10cm 내외고요. 저 위쪽이 석계역이고요. 여기가 석계역 1호선 정거장. 지하에는 6호선 정거장이 있고요. 여기는 복개한 도로입니다. 복개의 구간이 한 100여 미터 되고요. 여기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를 못 다닙니다.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. 냄새가 좀 납니다. 길이는, 자전거 길이나 자전거 도로 길이는 한 200m 정도 되고요. 여기서 좌회전으로 오버지고요. 여기서 우회전하면 바로 끝입니다. 드디어 입구가 보이네요. 길이가 한 300m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금년구역이고요. 아, 여기도 도로를 넓히네요. 배로 넓어지네요. 이쪽이 수심이 깊은 데는 한
50cm 정도 되고요. 지금 우이천 상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좀 올라가면은 오른쪽에 강문대가 있고요. 목양교회가 보이네요. 저 앞쪽 왼쪽에 보이는 레미안 아파트는 올 초에 작년 말인가 2019년 말쯤 완공한 거고요. 이쪽은 자전거 길을 넓혔네요. 벌써 안 깊죠? 아, 저게 흙두루미인가 뭔가. 흙두루미 맞나요? 날개 폭이 한 1m 정도 되겠네요. 두 마리.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. 직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로 나갈 수도 있고요. 남대문 중학교로 나가는 출구고요. 여기가 수심이 얼마나 깊습니다. 으아, 못 갑니다. 보거나 복개 구간 보거나 사업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에스터 건설 주식회사 시행청은 성북구청 키수가 이쪽은 길이 막혀 있어 가지고 와 밑에 프레임 봐봐 저쪽이 석계역 아까 지나온 곳이고요. 6월까지는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저쪽에 건물을 지을 것 같네요. 저쪽에 이쪽이 남대문 중학교 앞이고요. 지금 보이는 게 우이천이고요.